자, 그럼 실제로 저장하고 읽어드려 볼 건데요. 이것도 데이터 센터 내부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파일 이름도 글로벌하게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렛의 파일 네임은 branch data. 뭐 저렇게 확장자는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파일의 경로를 찾아낼 겁니다. 우리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애플리케이션 샌드박스 내에 있는 도큐멘트 폴더거든요. 그 도큐멘트 폴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패스라고 하는 문자열 타입의 프로퍼티는 이렇게 컴퓨티드 프로퍼티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디렉토리로 접근해야 되죠. let의 도큐멘트 디렉토리 ns search path for directories in domain이라고 하는 긴 펑션이죠. C 함수예요. 저 C 함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는 어떤 디렉토리를 원하냐? 이건 이너머레이션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거든요. 저렇게 뭐 데스크탑 디렉토리도 있고 디벨로퍼 디렉토리도 있는데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디렉토리는 도큐멘트 디렉토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샌드박스 내부에 있는 도큐멘트 디렉토리에 접근을 할 거고 유저 도메인 매스크는 all domain mask, 뭐, 시스템 도메인도 있는데, 우린 user domain mask에서, expand tilde는 tilde mark라고 물결 마크 있죠, 이 마크. 네, 저 tilde mark를 가지고, 홈 폴더까지의 경로를 축약할 수 있죠, 유닉스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축약되지 않은 full pass를 넘겨달라. expand tilde에 true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array가 return 돼요. array가 return 되는데, 그 array에 first.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나의 경로만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큐멘트 디렉토리에 접근을 했다면 저 도큐멘트 디렉토리에다가 파일네임을 더해서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할 파일 경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초기화 메소드, 데이터센터의 초기화 메소드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을 거고요. 파일이 없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파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if에 ns 파일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파일을 관리하는 그런 클래스고요. default 매니저라는 싱글톤으로 접근을 해서요. 저 파일 매니저는 파일의 존재 유무만이 아니라 폴더의 생성, 파일의 이동, 파일의 삭제 같은 것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샌드박스 안에 있는 파일이면 얼마든지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저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서. file exists path. 저 특정 위치에 파일이 존재하는가를 불값으로 리턴해 주거든요. 그래서 self의 file path에 파일이 존재한다면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한다면 읽어야 할 것이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만드는 함수가 지금 너무 기니까요. 인이단에 있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얘를 뺄게요. 아래쪽으로. default data라고 하는 브랜치 타입으로 구성된 array를 리턴하는 default data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rray를 만들어서 그걸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create에서는 branches의 default data로부터 넘어오는 값을 추가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파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내야 돼요. 아카이브를 읽어내는 방식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let의 unarchived array는 ns keyed unarchive라는 게 있습니다. 저 keyed unarchive에게 unarchive object with file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self에 file path를 넘기면 저 file path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array를 만들거든요. 우리는 branches라는 array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unarchive를 해도 array가 넘어올 겁니다. 그 타입이 s 브랜치의 array여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if-let을 쓰겠습니다. if-let에 이렇게 브랜치 array가 넘어온다면 branches에 그 값을 더해라 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읽어드릴 수 있는 준비는 됐고요. 저장을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